불가피한 병이 크거나 특히 그림자에 괄목할 만한 경로가 있는 분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맑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연합회가 제정한 금년 제23회 향기로운 시민불교문화상 수상자로 백문상의 한가름 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 원정선이, 문학상의 백남문의 이사 강현순 수필가, 예술상의 백남수채화협회 고문 김태웅하가, 단체상의 극단 객석가 무대 대표 문종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자는 지난 12월 2일 마산 M호텔에서 각 분야별로 선정된 심사위원과 주최측 대장단 선임들과의 회비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쪽에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권 창원시 출범이고 화학과 균형 발달이라는 과제를 두고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의 고난한 고단한 삶의 피로를 풀어줄 음악이 필요하고 오해와 갈등으로 몸이 부진 상처를 어루만져줄 행운의 손길이시라고 수선 없이 어울리고 소통하여 그 울분을 치유할 문학이 절실할 때입니다. 나아가 성숙된 문화이므로 거스러진 마음을 바로 세우고 예술의 향기로 우리의 삶에 따뜻한 활력을 재충전하는 아름다운 인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